지난밤 내린 비로 불어난 강물에 평창에선 50대 관광객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강원 영서 지역에 집중된 호우로 각지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진 물폭탄에 산사태로 속출했습니다. 횡성에서는 쏟아진 토사가 주택을 덮쳐 거주민 한 명이 실종되기도 했는데요. 산사태 위험에 대비하는 방법 짚어보겠습니다. 시간당 100mm의 폭우에 한강 수계 댐들은 일제히 수문을 열고 방류에 나섰습니다. 서양강 댐은 10일 방류에 들어갑니다. 이번 집중호우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 11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친 뒤에 다시 무더위가 예상되는데 막바지 휴가철이 8월 하순까지 고온다습한 날씨에 건강관리가 요구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영서 지역과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최고 26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비구름이 동서 방향으로 길게 놓이면서 지형적 영향으로 국지적인 폭우가 내린 건데요. 네, 이로 인해 평창에서는 50대 관광객이 물에 빠져 숨졌고 주택이 침수되거나 차량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먼저 이번 비 피해 상황 김수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평창군 용평면 속사천 일대. 소방대원들이 불어난 강물에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합니다. 이어 물에 빠져 숨진 관광객을 인양합니다. 평창군 용평면에서 50대 관광객이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난 건 9일 오전 8시쯤. 경찰과 소방당국은 펜션에 머물던 이 관광객은 산책에 나섰다가 불어난 강물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잠수교를 건너려던 차량 한 대가 강물에 휩쓸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차량 운전자는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갑작스런 폭우로 이동식 주택이 강물에 떠내려가면서 부서지는가 하면 교량 공사 현장에 있던 굴착기 등 장비들은 속수무책으로 물에 잠겼습니다. 하루 밤새 158mm가 내린 철원군 동송읍에서는 9일 차 한 대가 불어난 물에 고립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9일 오후 2시 기준 이번 비로 한 명이 숨졌고 한 명은 실종됐으며 44톤의 배수 지원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11일까지 영서 내륙을 중심으로 50에서 1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원주천에서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네, 이렇게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질 때는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사태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이번 비로 횡성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이 무너지는 사고도 발생했는데요. 춘천, 원주, 횡성, 평창 4개 시군에는 산사태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강원 지역에는 산지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산사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횡성군 둔내면의 한 주택가. 산에서 쏟아진 흙이 집을 덮쳤습니다. 집은 완전히 무너졌고 70대 남성이 매몰됐습니다. 포크레인과 소방대원들이 투입돼 구조작업에 한창입니다. 횡성군 우천면의 한 도로. 산에는 나무가 꺾여져 있고 도로는 흙으로 막혀 있습니다. 포크레인이 도로에 쏟아진 흙을 치웁니다. 이틀 연속 쏟아진 비에 지반이 약해지자 강원 지역에는 산사태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횡성 우천면 둔내면, 춘천 신부급 등 강원 지역 곳곳에서 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횡성군 우천면에서는 산에서 흘러내린 토사와 물이 집 앞 마당까지 내려오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수로가 있었는데 이 수로를 타고 넘어가가지고 밑에 집 마당으로 지금 치고 들어간 상황이에요. 춘천, 원주, 횡성, 평창 총 4개 시군에는 9일 오전 산사태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취약 지역 인근 주민들께서는 지자체에서 발송하는 긴급 재난문자나 지역 단위 마을방송에 귀결을 해주셔야 되고요. 각 시군구에서 유사시엔 또 대피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대피 명령이 내려지면 지정된 장소로 신속하게 대피하는 게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은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산사태에 대비해 미리 배수로를 점검하고 대피 장소를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원주시 산현리의 매화마을이 폭우로 도로가 유실되면서 고립됐습니다. 원주시는 9일 오전 매화마을 진입로가 폭우에 유실되면서 10여 가구 주민이 고립됐다고 밝혔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횡성댐이 방류를 시작하고 하천 수위가 불어나더니 순식간에 흙탕물이 마을을 덮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약해진 지반 탓에 기울어진 전봇대가 넘어질 경우 정전 사태까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원주시에 빠른 복구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강원 지역 역시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지역 곳곳에 댐 수위가 급격하게 높아졌습니다. 북한강 수계댐들의 일제 방류가 진행 중인데요. 초당 수천 톤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하류 지역 하천의 수위도 2m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댐의 수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초당 1,150톤. 엄청난 양의 물이 24시간 넘게 쏟아져 나오는 중입니다. 북한강 수계 다른 댐들 역시 사정은 똑같습니다. 인근 의암댐도 수문 3개를 열고 춘천댐보다 많은 초당 1,670톤의 물을 경기도 가평 청평댐 쪽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강원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mm, 말 그대로 물폭탄이 떨어지면서 지역 대부분의 댐들이 한계 수위 근처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특히 화천댐의 경우 한계 수위까지 불과 40cm를 남기고 수문 16개를 모두 개방해 수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횡성댐과 광동댐도 모두 수문을 활짝 열고 각각 수백에서 수천 톤의 물을 계속해서 내려보내는 중입니다. 지역 대부분의 댐들이 일제 방류를 시작하며 하류 하천들의 수위도 최대 2m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오는 12일까지 강원 남부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내린 비보다 많은 최대 350mm의 폭우가 예고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급류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 또한 교통안전에도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소양강댐 역시 2020년 이후 2년 만에 방류가 결정됐습니다. 이미 한계 수위에서 10m 남긴 182m까지 물이 차오르며 10일 오후 3시부터 초당 최대 2,500톤 대규모 방류가 예고됐습니다. 소양강댐은 총 저수량이 29억 톤으로 우리나라 댐 중 최대 규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중부지방에 집중된 강한 비로 재산과 인명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가 언제까지 지속되고 또 얼마나 많은 비가 예상되는지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오늘 이슈앤피플에서는 강원지방기상청 하민아 예보관과 함께 앞으로의 비 소식과 날씨 전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보관님, 어제부터 강풍과 천둥을 동반한 집중호우로 강원도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상황입니다. 먼저 이번 집중호우 언제까지 지속되고 또 얼마나 더 많은 비가 쏟아지게 될까요? 네, 현재 내리는 비는 우리나라 남쪽 수증기 유입이 극대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북쪽이 차고 건조한 공기와의 강한 충돌로 정체전선이 활성화되어 영향을 주는 것으로 8일 오전 철원 동성과 장흥에는 시간당 78.5mm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 11일까지의 기상 전망을 살펴보면 강원도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10일 오전에서 11일 새벽 사이 강원 북부의 내륙과 산지에는 소강 상태가 드는 곳이 있겠습니다. 11일까지의 예상 강수량은 강원 중남부의 내륙과 산지에는 100에서 300mm, 많은 곳은 350mm 이상 예상되며 그 외 지역인 강원 북부의 내륙과 산지, 강원 동해안은 50에서 150mm를 예상합니다. 특히 현재 영향을 주고 있는 강한 비구름대는 동서로 길고 남북의 폭이 매우 좁아 비가 내리는 동안 같은 시군이라 할지라도 지역별 강수량의 차이가 매우 크고 이동 속도가 매우 느려 시간당 50에서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8월 중순까지는 휴가철이기도 하잖아요. 집중호우는 휴가지의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더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여행객들이 많을 걸로 예상되는 이번 주 후반의 날씨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1일까지의 비가 종료된 후 12일에서 14일에는 대체로 흐린 날씨를 예상합니다. 하지만 13일부터 북한에서 활성화된 정체전선이 다시 남하하여 강원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12일 이후의 예보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과 수축 정도에 따라 예상되는 강수 지역과 강수량의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최신의 기상 예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면 벌써 말복입니다. 흔히 말복이 지나면 이제 더위도 좀 한풀 꺾인다고들 하는데요. 집중호우가 종료된 이후에 더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번 주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잦은 비가 예상되지만, 비가 오지 않는 시기에는 계속하여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은 8월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덥고 습하겠으며,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참고로 강원도의 8월 기온 평년값은 평균 기온 23.6도, 최고 기온 28.2도, 최저 기온 20.1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날씨 전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 하민화 예보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원주를 관통하던 중앙선 도심 구간 철도가 폐선되면서 새 원주역 시대가 열렸는데요. 구도심 한복판에 남아있는 옛 원주 역사 일대에는 뚜렷한 활용 계획이 없이 1년 넘게 방치돼 있습니다. 네, 가뜩이나 침체되어 있는 구도심 침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부지를 소유한 한국철도공단과 코레일 등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개발에 어려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원주시 학성동 옛 원주역입니다. 지난해 1월 중앙선 원주제천간 복선철도 개통으로 새롭게 원주역이 생기면서 80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활기가 넘치던 역사는 어느덧 빛이 바랬고 인적이 없는 광장은 자풀만 무성합니다.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된 건물은 무단 출입한 흔적이 발견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당초 지자체와 정치권에서 시민공원이나 박물관 조성 등 다양한 구상이 나왔지만 1년 8개월이 다 되도록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가뜩이나 쇠락한 구도심의 침체를 더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불쾌하고 이게 이렇게 저기 방치돼서 안 되는데 원주시에서도 빨리빨리 이거를 개선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막아놓을 게 아니라 뭐. 이처럼 개발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해당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한국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의 입장차 때문입니다. 지난 2019년만 해도 철도공단은 원주시와 함께 일대 8만 제곱미터 부지에 정원과 산책로를 갖춘 도시숲 조성 의지를 보였습니다. 대신 원주시가 철도공사와 인근 국방부 소유의 땅을 매입해 맞교환할 것을 제안했지만 원주시 검토 결과 부지 매입에만 140억 원이 필요한 데다 철도공사 역시 부지 매각 의사가 없어 결국 관련 사업은 흐지부지됐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민선 8기 원주시 역시 중앙선 폐선 부지의 바람길 숲 조성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나서 사실상 공원화 계획은 무산된 상태입니다. 저뭐 주변을 이제 공원으로 이렇게 뭐 조성한다고는 계획을 굳이 공원까지 수립을 했었었는데 뭐 토지 매입 관계가 잘안 돼가지고 뭐 아직 구체적으로 다른 용도에 대한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걸로 공지하고 있어요. 원주시는 현재로선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도 이렇다 할 개발 계획이 없는 상황. 옛 원주 역사가 그대로 방치될 경우 인근 주거 환경은 더 나빠질 것으로 보여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소양강댐이 방류를 예고하면서 춘천소방서가 긴급 순찰팀을 편성했습니다. 춘천소방서는 10일 소양강댐 방류 계획에 따라 긴급 순찰팀 3개조를 편성하고 소양 3교와 소양강댐, 의암댐, 경강역 등에서 예찰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순찰팀은 현장 출입 통제를 확인하고 침수 우려 지역을 파악하고 사고 긴급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폭우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 의무자의 입영일자 연기가 가능해졌습니다. 병무청은 수도권과 강원 등 폭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 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기 기간은 입영 판정 검사 또는 소집일자로부터 60일 범위 이내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